농담 아니고 네, 이대로 1월에 개봉하게 되면 차라리 홍콩에 가서 보고 올까 생각 중인데 아니 제가 영화 한 편 보자고 해외로 나가는 건 웃기잖아요.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해외로 가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고 왔습니다. 네, 살다 진짜 네, 별짓을 다 해보네요. 네, 여행 중에 우연찮게 개봉이 겹쳐 현지에서 영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순전히 영화를 보러 해외 갔다 온 건 처음입니다. 돈이나마 도는 것도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국내 개봉이 일주일도 아니고 장장 3주일이나 미뤄진 데다가 일찌감치 예상했던 대로 개봉 직후부터 네, 스포일러를 담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때부터 또 가뜩이나 디즈니에 대한 원망이 하늘로 치솟다가 끝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글에서 결정적인 스포일러에 당하고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참 황당한 게 개봉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얘네들은 이제 스포일러 경고도 안 하고 기사를 막 쓰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 스스로도 미친 짓이란 걸 알지언정 더 늦기 전에 봐야겠다고 결심했던 와중에 이 녀석 덕분에 한결 편하게 맘먹고 이게 다 신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냉큼 다녀왔습니다. 나름 전화위복이라면 전화위복인데 역시 디즈니는 절 버려도 스타워즈는 절 버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어가기로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는 건 피하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홍콩은 시위 때문에 곤란하고 네, 중국은 비자가 필요하고 네, 싱가포르랑 대만은 항공권이 일본에 비해 10만원 이상 비싸거나 멀어서 대안이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늦게 개봉시킨 것과 더불어 네, 일본에 가야만 해서 더 짜증나고 야속했습니다. 어쨌든 제 사정 때문에 일본에 간 건 틀림없고 네, 그걸로 욕하시겠다면 달게 받을 테니 혹시라도 댓글로 싸우지들 마시고요. 대신에 변명을 좀 하자면 저한테는 이게 여행보다 출장에 가깝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도쿄에 가서 영화만 보고 바로 왔는데 참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게 원래 제 계획은 가는 날 한번 보고 네,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였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꼬였습니다. 하필이면 비행기가 연착돼서 40분이나 늦게 출발하더니 나리타 공항에서는 기상 문제로 착륙하다 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공항에 내렸을 때는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1시간 이상 늦어졌고 안 그래도 도쿄는 초행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려던 곳이 그 복잡하다는 신주쿠역 근처였습니다. 12월 31일인데도 의외로 사람이 듣던 것만큼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출구를 바로 못 찾고 좀 헤매는 바람에 끝내 영화를 보는 데는 실패. 제가 왜 굳이 도쿄에서도 신주쿠로 갔냐면 고질라로 유명한 도호가 운영하는 극장에 레이저 아이맥스가 있거든요. 네, 그 극장이 신주쿠역 근처에 있어서 네, 일부러 숙소도 바로 옆으로 예약했건만 젠장 네,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냥 곧장 숙소로 갔습니다. 여기가 제가 묵은 방인데 1박에 무려 19만원입니다 네, 일본의 호텔이 대부분 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뭐 거의 고시원 수준이죠. 네, 그나마 이 좁은 방에 욕조까지 있고 깔끔하다는 건 다행입니다. 한쪽에는 러브레터로 국내에도 팬이 많은 유아이 슌지 감독의 신작인 라스트 레터의 전단지가 보여서 반갑더군요. 뜬금없이 안노 히데아키가 보여서 네, 이게 뭔가 싶었다가 네, 마츠다 카코랑 히로 세스즈도 출연했길래 기대하게 된 영화입니다. 네, 국내에도 개봉할진 아직 모르지만요. 이때가 이미 10시 45분이라 영화 보는 건 포기하고 밥이나 먹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신주쿠역도 그랬었지만 여기도 12월 31일이라고 하기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진 않았습니다. 네, 신주쿠역에서도 유흥가로 유명한 가부키촌데도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조용하던데요. 한쪽에 무슨 클럽이 있는지 거기에만 줄을 잔뜩 서 있고 나머지는 막 사람들로 붐비는 정도는 아니라 돌아다니기에 편했습니다. 그나저나 도쿄는 일교차가 엄청 심하더군요. 밤에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추워서 패딩 입고 가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날 낮에는 더워서 상의만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고 오늘은 아이맥스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스타워즈를 상영하면 보려고 극장에 가봤는데 보시다시피 10시대가 마지막 상영입니다. 시내 중심지의 극장에서 이렇게 빨리 상영이 끝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하긴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현지의 극장에 가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늦게까지 상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알고 보면 잠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죠. 출국하던 날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느라 전날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었던 탓에 얼른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오로지 영화 보는 것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맛집이고 뭐고 찾아보지도 않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보니 초밥이 주요 메뉴인 것 같아서 참치 육회 초밥이랑 참치 아보카도 타르타르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네, 둘 다 뭐 그럭저럭 먹을 만하더군요. 가격도 비싸진 않은 편이었지만 콜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게 350엔이라니 기가 차지 않나요? 근데 또 편의점에서 파는 콜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콜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비싸죠. 네, 그렇다고 일본의 물가가 절대 싼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철도 요금은 상상을 초월해 나리타 공항에서 신주쿠역을 왕복하는 열차가 4만원이 넘는데 외국인이라 할인받은 게 이 정도고 정가는 편도만 3만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신칸센의 요금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밥도 잘 먹고 숙소에 왔는데 양이 안 찬 것 같길래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산 후에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 보다가 잤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항상 HDMI 케이블을 가지고 다녀서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다행히 와이파이가 아주 잘 터지더군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 비싼 호텔의 풍경이 저 모양이라는 게 참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 새해 첫날을 도쿄에서 맞았습니다. 물론 아무 감흥 없었습니다. 나이를 이만큼 먹고 보면 새해고 나발이고 다 똑같은 날이죠. 영어로 하면 그저 same shit different day일 뿐이니 다른 나라에서 새해를 맞는다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얼른 씻고 밖에 나가보니 그리 이른 시간도 아닌데 여전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잘됐죠. 사람 많고 복잡한 거 딱 질색이라 얼른 티켓부터 예매하려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꽤 한산하긴 마찬가지네요. 건물 입구에 기생충이 대형 배너가 걸려있는 걸 보면서 흐뭇한 기분으로 극장에 들어갔는데 역시 멀티플렉스는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제가 모든 극장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여행 중에 들렀던 곳은 대부분 시설이 좋지 않고 로비도 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는 건지 호주를 포함한 서양권은 특히 그랬었는데 심지어 아일랜드 더블린에선 이런 극장도 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홈시어터도 아니고 상인관이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하려다가 일본 극장의 매표선은 어떨지 궁금해서 그냥 갔는데 역시나 어느 나라든 예매 시스템은 별 차이가 없어서 티켓을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뭘 잘못 선택한 건지 관람료가 오기 전에 알아봤던 것보다 싸길래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일본의 극장은 매월 1일에 할인을 해주네요. 덕분에 정가 2,900엔을 2,200엔에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2D 영화만 봐서 몰랐지만 여긴 특이하게도 3D 안경을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구매하거나 가져와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3D 안경을 집에서 모시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용산 IMAX에서 주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사실 전 용산 IMAX의 3D 안경이 너무 조여서 불편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안경으로도 볼 수 있을지 한번 가져가 봐야겠네요. 영화 볼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맛집 같은데 별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도 생각 없이 잠시 돌아다니다가 대충 눈에 띄는 대로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뭐 그럭저럭 어차피 배만 채우면 되니까 못 먹을 정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혼자 간 거라 먹는 건 못 찍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러 갑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떨리는 게 새삼스레 이 맛에 영화 본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네, 보시다시피 이 극장의 IMAX는 311석이라 좌석수에서는 왕십리 IMAX보다 아주 약간 더 큽니다. 언뜻 봐서는 스크린 크기도 비슷해서 나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오로지 스타워즈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지무지 행복하고 감기무량입니다. 일부러 레이저 IMAX를 찾아온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화질과 사운드도 아주 좋아서 시설 면에서는 대만족입니다. 근데 여기도 광고랑 예고편을 오지게 많이 보여주더군요. 저 때가 18분이라 이미 8분이 지났는데 그 뒤로도 한 10분 정도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호주 시드니에서 광고만 30분 틀어주는 극장도 가봤습니다. 친구 말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30분 동안 하길래 질색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영화가 끝나고 나가는 길인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도 안 켜고 사람들도 거의 안 나갑니다. 90% 이상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대단한 인내심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출구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갈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주변을 한참 돌아다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흔한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카페 자체가 눈에 잘 안 띄어서 고생하다가 신주쿠역 맞은편에서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나중에 한국 와서 구글맵으로 검색해보니 없기는 뭐가 없어. 괜히 속으로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안 마시나 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널리고 널린 게 스타벅스입니다. 이래서 로밍을 하거나 유심을 사서 가야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한 후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일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시겠다면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입씨름하고 싶은 의사도 전혀 없고 애초에 그 정도는 감수하더라도 스타워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걸 뭐하러 해외까지 나가고 더군다나 일본이냐고 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3주 늦게 개봉했더라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는 상황일 테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리하여 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는데 항공권 242,400원, 숙박비 19,783원, 교통비 43,740원, 관람료 23,700원에다가 기타 비용까지 해서 약 56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다 디즈니 덕분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참, 그렇게까지 돈 지랄하면서 본 영화는 어땠냐고요? 그건 나중에 국내 개봉하면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그때까지 리뷰를 하지 않는지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저의 한 줄 평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역시 대레쿠사쿠타.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합니다.